가맹업체 불법 운영 대구시는 조사하라! 구두합의 파괴 말고 합의 내용 이해하라! 홀수입금 독점하는 디지털은 해체하라! 해체하라! 디지털은 해체하라! 투쟁! 알겠습니다. 오늘 집회에 이 사업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택시 노조 본부는 근로자들의 그 소득 증대와 근로 향상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내부적인 계약이 비공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를 즉각 공개하고 근로자들에게 알릴 거는 알릴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카카오 택시가 대구 택시에 진입을 하면서 기사들을 자기들 임의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선별 가입시키고 이 가입시킨 근로자들을 강제 배차를 통해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운송 수익금 중 일부인 콜비를 카카오가 전액 다 가져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이나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이나 소득 증대는 내부를 살펴보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로자들의 근익 신장과 근로 환경 개선,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택시 운송 사업을 사업자를 중심으로 대구의 전 택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여기에 소속된 전 근로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요.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민들이 부담한 돈 1,000원은 근로자들 몫으로 전해주고 이래야만 이 실질적인 택시 근로자들이 소득이 증가하고 근로 환경이 변화되고 서비스 질 향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저희 대구가 그 국토부에서 그 작년에 조사했는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 운송 수익금도 최저고 그래서 우리 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이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운전자들은 승객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호출을 하고 거기에 딸린 이제 내비게이션에 그대로만 가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결제 시스템이 다 장착이 돼 있어서 그냥 자동결제 하시면 저희 그 승객분들이 그냥 타고 내리시면 됩니다. 저희 운전자들의 수익이 전에는 이제 길로 다니면서 또 다른 콜을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콜들은 이제 빨리 잡아야 되는 점, 그 다음에 이런 점들 때문에 뭐 사고도 조금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운송 수익금을 한 20% 이상 지금 정도 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직원들이 그 수익을 많이 올리면 결국은 근로 조건이 좋아지고 본인들이 이제 급여 문제라든지 기타 또 안전하게 또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이 그래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시지 않은
나머지 뭐 개인 택시도 그렇고 예, 법인 택시도 문호를 다 개방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결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생각입니다. 예. 그 근로자분들하고 또 원만하게 합의해서 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시민분들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뭐 계속 협상하고 진행할 생각입니다.